안녕하세요. 행복한 꾸셔나다 얘기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여기는 광명에 있는 쪼꼬 앤 마야다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구매하기 참 편한 가격과 그리고 잘 알려진 멋진 아이들, 빛감을 정말 예쁘게 내는 아이들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오늘 소개될 다육들은요,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죠. 그때 20종에 19만원에 소개했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리바이벌로 해서요, 구매 요청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요. 한두 개 정도 품절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한 두세 개 정도 품절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다시 소개를 해 드립니다. 어떤 거냐면요, 그때 제가 소개해 드린 다육들 20종 중에 한 3개 정도 여러분 바뀐 품종으로 갈 거고요. 5종도 있습니다. 5종은 사이즈가 완전 대박 커졌습니다. 품종도 바뀌었고요. 사이즈가 너무너무 커진 아이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구매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니까요. 보시고서 마음에 드시면 문자로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 다육들 뭐냐면, 이거는 지금 빨갛게 지금 물올라온 거 보이시죠? 이거는 레드 다이아몬드예요. 레드 다이아몬드인데 사이즈가요, 지금 레드 빛깔이 있어요. 나오긴 했는데 사이즈가 요거는 한 6cm 정도 나오거든요. 6cm예요. 이 아이 사이즈 키워놓으면은 빨간빛의 물듬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인데 사이즈가 지금은 한 5에서 6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샘플 사진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서 참고하시면 되세요. 레드 다이아몬드가 20종 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돌기마리아금이에요. 돌기마리아금. 이것도요, 여기 쪼꼬농원에서 밭에서 직접 번식을 시켜서 키워놓은 아가들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거의 돌기는 나오지 않죠. 이 아이들은 아가예요. 지금 6에서 7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고, 지금 풀분도 7cm 풀분에 들어가 있어요. 돌기마리아도요, 역시 물 마르잖아요. 물 마르게 마디게 키우면 동글동글 환엽의 돌기마리아가 됩니다. 요 아이의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두색이 지금 많이 보이죠. 아가예요. 이 아이도 데려가셔서 성숙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렇게 저렴하게 여러분께서 만원도 안 되는 금액에 돌기마리아 금을 오늘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로라클론도 여러분 잘 아시죠. 로라클론도 크게 키워놓으면 굉장히 가격대가 있고 빛감도 너무너무 예쁜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지금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8에서 9cm 정도 나오는데요, 그 정도 사이즈로 보이고요. 여기 지금 조금에도 지금 살짝 빛감이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보여요. 빨갛게 물들어주는 그런 아이거든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그렇고요. 이것도 지금 7cm 풀분에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 사이즈가 지금 다육이가 더 크고요. 이렇게 아직은 어리지만요, 가을부터 해서 이제 성숙, 여름에는 이제 사이즈를 좀 많이 키울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고 나서 가을부터 해서 물듬을 오기 시작하고 또 반복되면서 또 사이즈 키워놓고 키우고 또 다져놓고 키우고 다져놓고를 수없이 반복을 해야지 이 아이가 제대로의 물듬을 우리한테 보여준답니다. 그 고난이 있어야지 다육도 빛감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디 있지? 여기 로라클론도 오늘 고급 품종인데요. 오늘 들어가고 20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리에따는 워낙에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어요. 빛감이 정말 빨갛게 올라오는 그런 아이고, 여기 있는 사이즈도 지금 8cm보다 크니까요. 9cm 정도 나온다고 보는데 빛감은 아직 있진 않아요. 빛감이 끝에만 살짝 빨간색으로 이렇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이 아이도 꽃봉오리처럼 크면서 손톱 길이가 약간 길죠. 길고 조금 다른 창보다 얇아요. 얇은 게 특징이고 아주 빨간색으로 물을 내주는 그런 아이거든요. 요것도 오늘 20종 품종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홀리데이가 있어요. 홀리데이도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묵은둥이고요. 빛감 분홍붓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왔는데 이 아이는 노랗게 물들어지면서 꽃봉오리처럼 봉황필이 나게 크는 아이거든요. 젤리로 바뀌는 아이예요. 끝에는 여기 이두도 잠깐 보이는데요.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8에서 9, 10까지 나올 것 같고요. 홀리데이도 20종 품종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맥라이징이 오늘 품종에 들어갑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빨갛게 지금 물을 내주고 있어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빨간색입니다. 사이즈는 이것도 8cm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요거 여러분 오늘 품종에 들어갑니다. 20쪽에 여기 맥라이징도 너무너무 빨갛게 예쁘게 물을 내주는 아이 중에 하나거든요. 요것도 오늘 품종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궁전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궁전은 둥글둥글 환엽이에요. 이 아이 키워놓으면 너무너무 예쁜 거 여러분 아시나요? 이것도 제가 첨부 사진을 올려드릴 건데 여기 진하게 지금 물 들어온 아이 있어요. 보라색으로 아주 진한 물듬을 보여주고요. 손톱 길이가 살짝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색깔 입장 색보다 좀 더 진하게 손톱을 보여주잖아요.
요런 아이 여러분, 궁전도 오늘 20쪽에 들어가고 블랙팬서가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블랙팬서가 있습니다. 와, 이거는 10cm가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요것도 오늘 품종에 들어갑니다. 오늘도 블랙팬서도 오늘 품종에 들어가고 20종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뭐냐면 이거는 케빈카이저예요. 케빈카이저도 여기 보시면 8cm 정도 되거든요. 요거 환엽이죠. 이것도 예쁘게 키우면 너무너무 매력적인 아이고, 둥근 환엽에 보라색 피멍이 정말 끝내주기 예쁜 아이예요. 요 아이 여러분 8cm 정도 되는 아이가 오늘 만원대 안 되는 금액에 여러분께서 데려가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스프레드 마리아가 있습니다. 스프레드 마리아도 오리지널이에요. 저기 끝에 보면 이렇게 필이 나오잖아요. 스프레드 마리아 이것도 7cm 정도 되는 그런 풀분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7cm란다. 8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도 이제 철화로 변이가 되면 너무너무 값이 이쁘고요. 값이 나가고요. 얼굴도 검은 긴 손톱이 매력인 거잖아요. 요거 보시면 끝에 저쪽에도 보이고 있네요. 여기 스프레드 마리아 오리지널 요 아이도 오늘 한 7에서 8cm 되는 아이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이건 매직아이라는 품종이에요. 이 아이는 약간 이렇게 열화가 보이지만 이거는 나중에 찬바람이 불면 스스로 없어져요. 치료가 되는 거라 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것도 제일 큰 사이즈가 여기 사이즈인데 요거는 9cm 정도 될 것 같고, 나머지 이런 아이들 좀 안쪽으로 들어간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한 8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거 매직 아이라는 품종도 오늘 20종 안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름표가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콜리. 콜리도 색깔이 정말 맑게 빨갛게 핑크색으로 물을 들여주면서 동글동글 환엽으로 커준 아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여름이고 또 사장님께서 성장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하우스, 재배하우스에서 방금 따끈따끈하게 방금 나온 아이들이라 지금 물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키워놓으면 더 키우면 키울수록 더 멋진 색깔을 내주는 그런 품종이에요. 와, 초점이 왜 안 맞을까요? 초점이 가까이 되는데 잘 안 보이네요. 그럼 여기서 내드릴게요. 요거는 콜리 품종입니다. 콜리도 오늘 20종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즈가 완전 커진 거 있어요. 요것도 지금 보면 블랙 사바스인데 이렇게 커요. 이건 10cm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아이도 빨갛게 물들어준 아이잖아요. 검붉은색 지금 끝에 보이시죠? 요거보다 더 진하게 나오고요. 나중에 손톱 끝은 거의 까맣게 물든다고 보시면 되세요. 요것도 10cm 정도 되거든요. 여기도 이것도 20 품종 안에 들어갈 거고요. 킹 마리아 여러분, 이거는 뭐 제가 집에 있는 물든 아이도 보여드렸어요. 너무너무 멋있고요. 15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고 도저히 이 가격에 살 수 없는 킹 마리아를 집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킹 마리아까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황진이도 오늘 들어가요. 20종에. 와, 20종 황진이가 이 아이도 고가거든요. 이거 하나에 제가 알고 3만원 이상 되는 아이거든요. 물들면은 통통하게 물이 나와요. 통통하고 짧고 둥그렇게 나오거든요. 요 아이가 너무 예쁜 물듬이 있어요. 가을 될 때 그때 아마 반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보장해 드립니다. 황진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10cm가 넘고요. 그 다음에 스타부스 금인데요. 요 아이. 요 아이도 이렇게 사이즈가 좋네요. 와, 요것도 막 15cm 될 것 같아. 너무 좋아요. 금줄 보이시죠? 스타부스입니다. 스타부스 금이고요. 빨갛게 이 아이도 물들여주는 아이잖아요. 스타부스 금 들어가고, 파라오도 너무 유명해서 너무 이쁘고 아주 노랗게 물을 내주는 아이고요. 가운데 이렇게 힘줄 같은 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육줄이라고, 근육줄 입장이라고도 하거든요. 요 아이 들어갔고, 그 다음 제니퍼도요. 여기 이게 제니퍼거든요. 사이즈가 옆에하고 다르죠.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이렇게 있지만 사이즈가 한 1cm 정도 오차가 있어요. 다른 게 큰 게, 만약에 요런 황진이가 큰 게 들어가면 여기는 제니퍼는 상대 조금 작은 걸로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조합을 잘 맞추셔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20종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이렇게 모여져 있는 아이들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5종이에요. 5종인데, 와, 사이즈가 완전 대박이에요. 15cm 될 것 같아요. 이거 인디언 바손이에요. 5종에 19만원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사이즈가 지금 물듬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사이즈가 너무 좋은 아이들이거든요. 요거 하나에 가격 5만원 이상 가는 걸 건데 오늘 이제 그 세트로 해서 묶어서 싸게 여러분께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품종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인디안 바손 들어갈 거고요. 주피터 아시죠 여러분? 한엽 주피터예요. 세상에, 이것도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요. 요것도 12-3cm 정도 될 것 같아요. 와, 이거 주피터, 황금 주피터라고도 하잖아요. 황금색으로 물들여주면 진짜 예쁘고요. 핑크빛 피멍도 같이 들여줘요. 그럼 너무너무 예쁘고, 여기 살짝 핑크빛 있잖아요. 사이즈 완전 좋습니다. 환엽 주피터 오늘 들어갈 거고요. 와, 케빈 카이저가 완전 돼. 20cm는 될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커요. 완전 크죠. 세상에, 입장 환엽 보세요.
와, 대박이다. 금줄도 살짝살짝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랏빛 피멍도 좀 보이죠? 와, 이거 20cm 진짜 20cm다. 아, 대박이다. 캐빈카이죠, 여러분. 오늘 5종 구성에, 이거 사이즈가 정말 좋은데, 요거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헤르미온 금이에요. 이것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요 아이도 단품가로 5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인데, 헤르미온 금, 금이 이렇게 잘 들어간 아이도 있어요. 잘 들어간 아이도 있고, 여기 조금씩 달라지네요. 금 들어간 게. 헤르미온 금. 입장 끝이 이렇게 톱니 이빨처럼 들쑥날쑥한 게 특징입니다. 이 헤르미온은 금이 아닌 종자도 있어요. 요거는 금이에요, 여러분. 금 사이즈 10cm 넘는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돌기마리아 금이 여기 있습니다. 환엽입니다, 이거. 핑크빛으로 지금 물 살짝 들어간 거 있는데 보이네요. 그죠? 빨간빛이네요. 핑크빛이 아니고. 10cm가 넘어요. 10cm가 이 아이 넘고요. 요거는 훨씬 넘어요. 10cm 크죠? 돌기마리아 금. 여기 돌기가 막 있고요. 입장이 지금 짧아지면서 이렇게 통통하게 되고 있어요. 환엽이거든요. 요것도 오늘 5종 구성에 19만원에 여러분 오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듬이 여러분 보이지 않죠? 많이는. 가을 되면 이제 다르게 나올 거예요. 지금 아쉬운 게, 가장 아쉬운 게 사이즈는 너무 좋은데 지금 물듬이 없어서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물듬은 꼭꼭 사진, 첨부 사진도 올려드리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건 뭐냐면 5종에 19만원에 여러분께 사서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돌기마리아고 보여드렸잖아요. 10cm 다 넘고요. 환엽 주피터입니다. 여아이도 환엽이고요. 황금색으로 바뀌는 아이고 피멍도 들어주는 아이예요. 그 다음에 헤르미온이도 보여드렸죠. 이것도 10cm 훨씬 넘어요. 보통 사이즈가 12, 3cm 정도 넘을 것 같고, 이런 레드 타이거, 아니다. 케빈카이저죠. 케빈카이저. 요런 거는 거의 20cm 가까이 되는 사이즈일 것 같아요. 제가 자가 여기 있는데, 이제 다 똑같진 않지만, 대충 이런 사이즈예요. 이렇게 보여드려요. 맞죠, 여러분? 요거 20cm 작거든요. 요렇게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언 바손. 인디언 바손도 요렇게, 사이즈가 너무 좋은 아이로 인디언 바손 사이즈 보여드릴까요? 요것도 보면 17cm, 15cm가 넘잖아요. 와, 대박이죠. 이것도 너무, 너무너무 지금 사이즈도 좋고, 물 들여놓으면 정말 예쁜 고급 품종의, 대품이에요. 요런 아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5종이에요, 5종. 5종으로 해서 여러분 가격은 똑같이 19만원입니다. 19만원. 이렇게 고급종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20종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많아요. 와, 이렇게 많아요. 너무 많죠. 완전 많은데, 홀리데이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 궁전이에요. 궁전은 이렇게 보랏빛으로 환엽으로 물 들어준 아이고, 그 다음에 돌기마리아 보여드렸죠. 요 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로라쿨론도 고급종이고, 가격대가 훨씬 더 키워놓으면 올라가는 거고, 요거는 이제 콜리도 여러분 보여드렸고요. 케빈카이저도 보여드렸죠. 케빈카이저도, 이거는 작은 거예요. 저기 큰 거 보셨죠? 옆에 5종 세트는 큰 게 들어가고, 여기는 20종이 하나에 만 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매직 아이 유형이 철학기가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철화로 변이가 되고 있는데, 요것도 매직 아이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레드 다이아몬드예요. 레드 다이아몬드, 요것도 한 6cm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프레드 마리아도 보여드렸잖아요. 요거 들어가고, 맥라이징도 여러분 사이즈는 7cm 정도. 그 다음에 이거 마리에타 들어가고, 제니퍼도 여러분 빛감 정말 예쁘게 들어오는 아이. 제니퍼, 그 다음에 블랙 사바스 사이즈 10cm 넘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파라오도 보여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캔버라 마리아입니다. 캔버라 마리아도 10cm가 넘고요. 블랙 펜서도 사이즈 너무 좋잖아요. 요것도 들어가고요. 스타보스, 와, 얘도 사이즈 15cm 될 것 같은데? 그쵸? 15cm 되고요. 레드 와인도 이렇게 레드빛으로 물들어주 진짜 예쁜 12cm 정도. 킹마리아도 사이즈 대박. 요것도 15cm. 황진이는 그 전에 없었어요. 요것도 한 14cm인데요. 요렇게 들어가요. 사이즈가 지금 완전 대박인데, 지금 20종이에요. 총 20종인데 가격이요. 19만원이니까 하나에 만원이 안 되는 금액에 이런 아이들을 지금 데려가시는 거거든요. 지금 물듬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아쉽잖아요. 근데 물들어주면 정말 다들 예쁜 색을 내주는 아이들이고, 특히 파라오도 이 아이도 완전 좋고, 마리에타 대박이죠. 이런 아이들 제가 참고 사진도 올려드려야지 여러분께서 보시죠. 그렇게 해서 물을 내준 아이들이고, 오늘은요, 지난번에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어요. 20종과 5종 보여드렸는데, 5종은 사이즈나 품종이 완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종은 한 3개 정도 바뀌어 있습니다. 더 구매를 원하셨으나 그 모자라는 품종이 있기 때문에 그 구매를 이제 못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보여드리는 거고, 그때 또 망설였다셔면 아니지 망설였던 분들께서 또
보시면 이번에는 또 다른 품종도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 이번에도 다시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름이라서 빛감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감이 이렇게 초록빛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킹마리아나 이런 궁전, 맥나이징 이런 아이들, 뭐 요거 레드 다이아몬드 이런 거는 아주 빨갛게 물들어진 아이고요. 파라오는 노랗게 입장이 바뀌면서 라인만 살짝 타주는 아이고, 요 아이도 라인을 타주는 아이고요. 블랙팬서는 블랙색에 가깝게 아주 둥근 환약으로 바뀌는 아이고, 스타부스 아주 빨갛게 들어오고요. 레드 와인은 밝은 주황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거든요. 황진이는 아주 빨갛게 물들어지면서 둥글둥글하고 통통하게 살이 찌면서 쫄아드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정말 예쁜 아이거든요. 제니퍼도 제가 봤는데요, 이 아이도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20종 고급 품종으로 해서 여러분 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구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가능하게 되었고요. 모자란 품종을 보충해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주셨지만 한 3개 정도, 3개 정도 바뀌었고요. 그 전에 구매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5종도 역시 이렇게 사이드 업그레이드 되고요. 품종도 모두 바뀌었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품종, 이 여름에 다육들 모두들 안녕하신지요? 저도 궁금하네요. 이렇게 여름에 싸게 살 수 있는 다육들 보여드렸고, 여름에는 이제 폭풍 성장을 하는 계절이라서 색감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가을에 이제 찬바람 늘기 시작하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또 빛감이 바뀌거든요. 그것도 이제 막 보셔야죠. 조금만 우리 한 달 반 정도만 참읍시다. 한 달 반 정도만 우리 잘 다육이를 지켜내서 아주 단풍이, 화려하게 단풍이 든 다육들 또 보셔야죠. 지금까지 광명에서요, 행복한 꽃 현아다육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더운데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행복한 날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